마이비티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글루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글루는 글램 울트라 파워, 파워 글루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파워가 넘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오늘도 아이패치 사용 설명서 글루가 들어있는 본품이 있습니다. 파워! 지금 저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찍는 건데 몇 번 보신 분들이 이게 데자뷰인가 싶을 거예요. 이거 이제 아이패치를 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겉에 이제 영어로 이름이 쓰여 있고 이제 사용 설명서가 쓰여 있어요. 뜯어볼게요. 플라스틱 케이스에 두 개 이렇게 한 쌍이 딱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글루 이 사용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약간 블랙 앤 실버예요, 컬러가. 그래서 뭔가 맨들맨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보관 방법이랑 이제 컨디션,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로도 쓰여 있고요. 경화 시간, 지속 기간, 자극, 용량, 컬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용량 5mm고요. QR코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QR코드를 찍으면 마이비티 아이즈의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들어가시면 진짜 유익한 강의 많거든요. 꼭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사용 설명서가 이제 핑 이제 굳은 글루로 입구가 막혔을 때 이걸로 이제 뚫어주면 되는 그런 핀이에요. 제습제 들어있고요. 글루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글루인데요. 5mm예요. 굉장히 조그만데 어차피 시술할 때 한두 방울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거로도 꽤 많은 분들을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름처럼 블랙의 실버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용량은 작은데 포스가 되게 느껴져요. 약간 마키아오 같은 느낌. 한번 짜보겠습니다. 약간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 되직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요. 되직한 글루는 일단 들어갈 때부터 막이 생겨요, 약간. 그래서 들어갈 때 약간 좀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Feel. 이거 다 Feel이죠, Feel. 홈페이지에 보면 경화 속도가 2-3초라고 나와 있거든요. 2-3초 정도면 너무 초보자분들보다는 조금 약간 연습을 해보신 분들, 그래도 좀 모델 실습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미디움 레어 정도? 제가 한번 사람 눈에 또 붙여볼게요. 아시다시피 사람 눈에 붙이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보셨죠? 경화 속도가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샵에서 시술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도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경화 속도가 긴 글루 중에 점도가 베직한 글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글루는 그 방울도 크게 맺히기 때문에 사실 샵에서 시술하기에 적합한 글루는 아니에요. 근데 요 글루 같은 경우는 제형이 묽기 때문에 방울도 적게 맺히는 반면에 경화 속도가 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글루이겠죠?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 추천하는 글루고요. 한번 써보세요. 파워! 그럼 이만 안녕!